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오늘도 와프벨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와인 이름 읽는 법에 대해 여러분께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문장에 공식이 있듯이 와인 이름도 공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와인들의 이름을 읽기가 쉬워지고 마트, 와인샵, 레스토랑 등에서 와인 고르실 때 와인 이름들이 눈에 쉽게 들어올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칭, 품종, 빈티지. 와인의 이름 공식은 명, 품, 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와인 이름을 한번 읽어볼게요. 몬테스 알파 카베르네 소비뇽 2017입니다. 영어로는 몬테스 알파 카베르네 소비뇽 2017. 몬테스 알파는 명칭, 카베르네 소비뇽은 포도 품종, 2017은 빈티지를 뜻해요. 이것이 이 와인의 정식 풀네임입니다. 원리만 알면 다른 와인에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샤또 몬텔레나 샤도네이 2017도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샤또 몬텔레나 샤도네이 2017. 어떤 기준으로 쉼표를 통해 나누었을까요? 바로 명칭, 품종, 빈티지입니다. 대부분의 와인 이름이 이 공식처럼 읽혀집니다. 물론 반드시 법칙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와인 생산자에 따라 특정한 이유 등으로 와인의 이름을 다르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명품 빈 공식처럼 와인의 이름, 즉 풀네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와인 이름이 불려지는 공식은 명칭, 다음에 품종, 그리고 마지막에 빈티지 순서로 대략 만들어지고 불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명칭 부분에는 그 와인에 붙여진 고유 이름이나 명칭 또는 그 와인을 만든 회사 이름, 와이너리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와인 이름 중에 숫자, 즉 빈티지가 안 써 있는 경우는 여러 해에 걸쳐 수확된 포도를 섞어서 쓴 경우가 많아 특정 빈티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명칭, 강조 문구, 품종, 빈티지. 하지만 모든 와인의 이름이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와인의 이름은 몬테스 알파 스페셜 퀴베 카베르네 소비뇽 2017입니다. 이번에는 몬테스 알파 와인 명칭과 카베르네 소비뇽 품종 사이에 스페셜 퀴베 강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와인 이름에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어요. 와인을 만든 회사 또는 생산자가 이 와인은 몬테스 알파 중에서도 특별하거나 맛있다는 의미로 스페셜 퀴베라는 강조 문구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몬테스 알파 스페셜 퀴베 카베르네 소비뇽 2017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의 이름으로는 로버트 몬다비 프라이빗 셀렉션 메를로 2019가 있습니다.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인인데 강조하는 문구인 프라이빗 셀렉션이 붙었네요. 아마 와인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거나 품질이 더 좋은 와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명칭, 지역, 품종, 빈티지. 강조하는 문구에 지역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와인 명칭, 품종, 빈티지가 기본 공식인데 명칭, 지역, 품종, 빈티지 순서로 와인의 풀네임이 불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즉, 그 와인의 지역을 강조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이 와인의 정식 풀네임은 팀 크로포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 2018입니다. 이를 미리 말한 순서대로 나누어 보면 팀 크로포드 명칭, 말보로 지역, 소비뇽 블랑 품종, 2018 빈티지 임을 알 수 있어요. 말보로는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을 말합니다. 맛있는 소비뇽 블랑 와인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문구로 말보로라는 지역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와인 만드는 와이너리나 생산자에 따라 와인 이름을 이러한 공식들처럼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특색 있는 와인 이름을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식에서 명칭, 강조 문구, 품종, 빈티지 중 한두 부분만 빠지기도 하는 것이니 거의 대부분의 와인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와인을 읽거나 말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